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었고요. 오늘은 보시는 교재에서 이어서 6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acceleration due to gravity here on Earth,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속도란, 가속도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2 feet per second per second. 그래서 32.2 feet 초당, 초속 32.2 feet가 되겠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미터 단위로 아마 나올 텐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요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2.2 feet second per second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n object weighing 32.2 pounds here on Earth. 자, 지구상에 32.2 파운드의 무게가 나가는 물체가 있다면 is said to have a mass of one slug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one slug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slug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slug는 뭐냐? A slug is quantity of mass, 즉 질량의 양을 이제 뜻하는 단위로 accelerate at a rate of 1 feet per square second. 즉 이 이제 초속 이 1 feet씩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When a force of 1 pound is applied, 즉 1파운드의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시속 1피트씩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under standard atmospheric condition, 즉 표준 대기 조건 하에서 gravity equal to 32.2, 즉 32.2와 같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mass of one slug is equal to 32.2 pound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표준 대기 조건에서 1슬럭의 질량은 32.2 파운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32.2 파운드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시죠? 파운드 단위, 앞에서 얘기했던 피트 단위 이런 거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항공기 쪽에서는 너무 쉽게 또 흔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뭐 할 때마다 뭐 변화라는 식을 세우거나 뭐 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제 감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라는 단위가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이 쓰이고도 있어요. 쿼터 파운드, 뭐 그다음에 베스킨라빈스 같은데 가보시면 아이스크림 살 때도 파운드 단위가 쓰기도 하죠. 아이스크림은 제가 알기로는 베스킨라빈스는 파운드가 아니라 아마 갤런 단위를 쓰는 걸로 아는데 갤런 단위는 부피 단위라 뭐 합 갤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파운드는 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근데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할 때는 파운드가 아니라 이제 갤런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갤런, 여기서 말하는 파운드, feet, mile 뭐 이런 인치법 체계에서 쓰는 뭐 단위들 자주 좀 사용을 해서 익숙해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책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관련된 용어도 계속 나올 텐데 그때마다 뭐 이렇게 변화라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주 반복적으로 쓰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감각이 생기실 거라고 보여져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지 감도 안 오고 막 그랬는데 실생활에서 이제 미터 이 정도 미터 이 정도 거리면 뭐 몇 피트겠다 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보고 들고 있는 뭐 무게 이런 것도 파운드로 한 번씩 계산을 해보고 내 몸무게도 파운드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해서 자꾸 이제 써보는 거죠.
그렇게 쓰다 보면 단위도 익숙해지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